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물찜을 갖고 왔어요. 해물찜에는 게도 들어가고 낙지도 들어가고 새우도 들어갔습니다. 콩나물 그리고 이거 산에서 잠깐 조금 뜯어온 달래 조금 뜯어왔으니까 걸리진 않아요. 예. 그거 하고 같이 이제 양념을 해갖고 만들었습니다. 맵고 아주 칼칼하게 잘 먹겠습니다. 우리 남편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잘 먹겠습니다. 손으로 인사해야지. 예. 그러면 남편부터 퍼주고. 밥도 좀 갖고 왔고요. 잡곡밥이요. 네. 그리고 김치도 여기 보이시죠? 예. 아차. 잠깐만, 낙지를 잘라야 되겠다. 우선 낙지를 잘라야 돼. 그려. 그려. 맛있게 생겼다. 그치? 지금 침이 꼴딱. 입안에 꽉 찼다. 꽉 차가지고 꼴딱. 거기 가위 있거든? 가위 더 갖다가 혹시 내가 길게 잘랐으면 오케이 잘라서 드셔. 오케이. 뭐 맥주부터 키는 양반. 아 그리고 또 한 마리 낙지가 어딨지? 낙지가 숨어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잘라서 먹게. 그래. 잘라서 드셔. 나머지는 갖다가 드시면 돼요. 나도 내가 낙지 내가 갖고 저기 할 걸. 손해 볼 것 같아. 남편. 난 이거 됐어. 왜? 귀찮아서 이거? 이거 뜯어먹는 건 별로야, 내가. 아, 그래도 먹어야지. 알아서 드셔, 그러면. 응? 새우도 있고, 덜 뜯어먹는 새우도 있으니까. 알아서 드셔. 아삭아삭할 콩나물가 조금 더 적이 됐네. 너무 진해버렸네. 와, 맛 죽인다. 짱? 와. 이겁니다, 이거. 선영아, 남편이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다음에 또 맛있는 걸 하면서 용기를 내지. 땡큐. 내가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인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다 놔야 되겠다. 아니,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여기다 놓자. 예. 국물도 좀 하시고. 찜이 너무 되직하면 저기 하니까 내가 국물을 조금 되직하게 했어. 낙지하고 새우하고 콩나물하고 낙지 크다 이거. 너무 커. 낙지하고 새우하고 콩나물하고 낙지 새우 그 게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한 젓가락 드세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역시. 아구찜 맛 나지?
아구찜도 이렇지 뭐 양념이. 아구찜 버금간다 아주. 아우, 여기 화실은 오늘 94도였어요. 엊그저께 먹은 냉면이 또 그리웠더라고요. 비빔냉면, 물냉면 이렇게 먹고 싶었는데 뜨거운 아구찜으로 해결 받습니다. 화실은 94도면은 섭씨로 3, 4도 되거든요. 3, 4, 5도. 그러니 상상해보세요. 한국에 친구들이 어저께 28도라 그러면서 너무 덥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쪄죽어요. 물론 실내에 있어서 안, 그거 모르고 지내지만 그래도 밖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은 뜨겁잖아. 냉동계를 사갖고 살이 아주 그냥 가득 찼어요. 개는 살아있는 개보다 바다에서 배에서 직접 잡아갖고 그 직접 냉동시킨 거 있죠. 그런 개가 살이 꽉 찼대요. 근데 얘네들이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살 꽉 찬 거. 뜨거워서 못 보여드리겠다. 아, 여기 있다. 안 뜨거운 거. 아우, 막 너줄너줄하게 맞네. 보이시죠? 아우, 너무 살이 많아. 남편, 오늘은 나같이 이렇게 좀 이거 쓰면 안 될까? 응? 오래간만에 이런 거 했는데. 알았어. 처음으로 내가 한번 고마워. 잡아서 먹어. 응. 진짜 고마워. 진짜 이런 거 안 먹으니까 해 먹일 일이 없어요. 걔도 쪄 먹고 싶고 그런데. 조그만 다리에도 그냥 쪽쪽 나온다. 아, 남들은 개 뭐 환장하는데 나는. 그러게. 맛있어, 진짜. 별로야. 개만 쪄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양념해 놓으면 얼마나 맛있냐 더. 그럼 먹기 불편하고 아유. 아구찜 그런 거나 좋아하지. 그거는 신사같이 이렇게 밥갈로 떠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오늘 더운데. 아우.
좋을 때는 집에 가만한 게 최고야. 걔를 저기 칫솔로 계속 깨끗하게 닦고 낙지는 정리해 갖고 소금하고 굵은 소금하고 밀가루에 조물락 해갖고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한 거 다 빼고 물 이만큼 넣어갖고 끓이면서 끓일 때 게만 넣고 일단은 빨개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 야채 넣고 양념 넣고 야채 넣고 그 다음에 낙지 같이 동시에 넣어요. 늦게 넣어야 돼요. 낙지 너무 일찍 넣으면요 낙지가 질겨집니다. 그리고 쪼그라들고 낙지 넣을 때 새우도 같이 넣어요. 그래서 부드러워요 낙지가. 이렇게 부드러워. 소리 들리시죠? 양념에는 고추장,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설탕 조금, 깨소금 좀 많이, 참기름 같은 건 안 넣어요. 왜냐면 참기름에서 이 맛을 망가뜨릴까봐 안 넣어요. 그리고 간장, 그리고 멸치 했죠. 같은 바다 내음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양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늘 당연하죠. 그리고 감자 전분 따로 해 놓고 맨 마지막에 감자 전분 풀어서 뒤져서 가꾸면 돼요. 어머, 이거 생각보다 부드럽네? 응! 잡내 잡으려고 소주가 없어서 와인 넣었어요. 어, 이빨, 이루. 깨물어도 하나도 멀쩡해. 이 갑옷이 약해졌네.
와인의 역할인가? 신기하네. 냅킨 줄까? 거기 있어? 어, 안 먹어. 먹는데 정 먹는데 정신 팔려서. 그런 것이요. 보이시죠? 내가 손톱을 다칠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만 애교질 했어요. 손주가 생긴 다음에는 손톱을 못 바르게 이런다. 이래요. 애기 보러 갔더니 하는 소리가 엄마 손톱이 그래서 애기 못 보겠네 그래 뭐 기가 막혀서 그래서 얼른 가서 지웠어요. 그러고 보러 갔지.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칠한 적이 없는데 이젠 괜찮을 거야. 요거 하나니까. 나 매니큐어 투자하면 애기 못 봐? 애기 화학성분 혹시 애기한테 들어간다고. 내가 엄마라도 그랬을 거야. 나도 예민했거든. 우리 이거 다 먹읍시다. 아무 먹어라. 2만원 웍에 가득했어요. 여기에 가득. 그런데 개가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너무 맛있어. 살이 많아서. 바다에서 곧장 잡은 거 얼려갖고 온 거 게장 하고 싶은데 게장 아시죠? 매운 양념 게장하고 간장 게장하고 지금 생각이 난다. 선영아 남편아 우리 신혼여행 가서 내가 그 집에서 게장이 나왔잖아. 빨간 게장. 그거 먹고 너무 맛있어서 쿡쿡 찔렀잖아. 또 시켜달라고. 기억도 안 나? 응? 아유, 그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으려니. 진짜야. 나 진짜 그 게장 기억이 아직도 나. 남편분들은 이왕 잡아놓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어떻게 그게 기억이 안 나냐? 아, 먹는 거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내가. 아 그건 있어. 그런 거는 있어. 주위에서도 그래. 아유 먹는 재미. 먹는 거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근데 그게 한 가지 편한 게 타박을 안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끝. 그건 편한데 발전이 없어 내가. 맞아. 주정을 그래야. 발전이 없어. 음식 만드는데 좀 신경 쓰고 그러는데. 근데 뭐 지금 신경 쓸 일이 생겼으니까.
아, 그러면 그동안 신경 안 썼다는 소리가 이상해요, 말이. 똑바로 해. 애들이 저기 쳐들어온다. 아빠 무슨 소리야, 그러고. 그러니까 신혼초에 생각이 나네. 신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 조금 넘었고 2년 뭐 그 정도 됐나 봐. 우리 고모가 남편 동생 데리고 와서 당면이나 야채 이런 거 다 사갖고 와갖고 언니 우리 잡채 먹자. 그래서 해먹은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속으로는 나도 못해. 그런데 동생한테는 어떻게 잘하는 척했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친정에서 하던 거 보긴 봤죠. 그거를 본 대로 그냥 해봤어요. 근데 맛있게 됐더라고. 먹어봐서 그랬나 봐. 파 대신 달래를 많이 넣었더니 맛이 참 좋다. 아, 별미야 그게 또. 응? 별미야. 새우 귀찮은 사람 새우 같은 거 갖다 먹어. 안 귀찮은 사람 이런 거 먹고. 맛있어. 근데요. 밥을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안 먹혀. 밥이 안 먹혀. 그래도 한 숟가락 먹어야지. 멸치 소스 들어가서 참 맛있네. 멸치 맛도 나고. 어저껜가? 남편 친구들 집에 와서 골프 치고 식사 냉면 먹었거든요. 물냉면? 내가 그날 해놓은 거. 손님 접대하려고 일부러 많이 해놨어요, 육수를. 너무 맛있다고. 거기서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음식 평가를 잘하는 사람이. 이 육수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별건 아니에요. 단지 깔끔하게 깔끔한 맛이지. 그게 포인트죠, 저한테는. 저는. 네가 맛 보여줘 봤어? 이러시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떡해요. 난 다 먹었다 이제. 정신없이. 그냥 이런 느낌만 했네. 아유. 이 국물이 아주 맛있다. 응, 맛있지? 응. 나 여기다 밥 말아 먹을 거야. 밥 비벼 먹을 거야. 밥 안 먹으려 했는데 이 국물이 너무 맛있네. 거기다가 개구재요 제가 좀. 해구 재밌다고 또 한 번 더 하는 거 봐. 아우, 걔는 나중에 뒀다 먹고. 아, 이거! 이거! 낙지머리. 아우, 얘가 안 벗겨져갖고 뜯어내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이것도 맛있는 거니까 한 수저 하세요. 녹말가루도 연하게 잘 풀었네 내가. 음식 솜씨가 날로 날로 발전이 돼. 응? 더 이상 발전할 순 없지. 어떻게 더 이상 발전해? 아유, 전에도 잘했지만은 지금도 더 맛깔스럽게. 아, 이건 진짜. 그걸 다 잘한다는 얘기지. 실수한 거야 이건. 실수한 거야. 아우, 매콤해. 국물을 먹었더니 위가 내려가는데 맵다. 오늘 해물찜 진짜 땀 흘리면서 잘 먹었다. 안녕. 안녕.